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6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요. 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죠? 자, 지금 펼쳐놓은 것은 11월 3일 그리고 11월 4일 날 1박 2일로 여러분들 대부도에서 강연회, 오프라인 강연회 준비되어 있는 강의 아니에요. 잠깐만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좀 준비를 좀 많이 했다. 닥터K가 알고 있는, 모든 거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겠다 말씀드리고 있고, 주식을 하고 싶어 한다면 이날 반드시 참석하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시장이 어려우니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원들은, 예상한 인원들은 거의 다 찼어요. 거의 다 찼는데요. 몇 분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하는 강연회니까 여러분들 몰라서 또 못 오시는 분들은 없었으면 한다, 이런 생각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주식상조 탈출 팁 10, 그 다음에 주식 투자자가 매일 체크해야 될 사항들, 이런 부분들 닥터K가 필사기까지 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로 댓글 남겨야 되는지는 나중에 방송 남겨놓을 테니까요. 닥터KTV 공지에 들어오시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 보시면 공지라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하시면 되고요. 자, 싸합니다. 싸하죠. 야. 예, 점심 맛있게 먹었습니다. 벽을 보는 줄 알았다. 그렇지. 세유리가 벽에 다 붙인 거, 또 많은 분들에게 같이 또 나눠야지. 그지? 혼자 잘 되려고 하면 안 돼. 원래. 다 같이 잘 돼야 돼요. 자, 원래 욕심 부리면서 자기 혼자 잘 되려는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다 전부 다 잘 돼야 되고. 자, 아침에 오전장 방송할 때만 해도, 자, 여기가 간드랑간드랑하고 쳐졌다 다시 올라갈 페이크 했으면 좋겠다, 페이크 칠 수도 있다 했는데, 이거 아예 그냥 깨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페이크가 아니었습니다. 페이크가 아니었고, 양대시장 지금 하락폭 상당합니다. 마이너스 1.65% 코스피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 마이너스 2.27% 하락 중입니다. 최저가로 따지자면 마이너스 2.64까지 빠졌었고, 이것은 마이너스 4.18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닥터K 현금 100% 의견 계속 지속적으로 들여왔고요. 그죠? 언제? 여기 들어갔다 그 다음날 짧게 손절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안 두들 맞는 거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전화도 받았어요. 손절 내지는 끊어야 될 때 못 끊고 우물쭈물 하다 보니 손실이 30% 가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30% 손실 지금 우습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폭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투매 나오고 하면 여러분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계좌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위험관리 하셔야 되고, 섣부르게 덤비면 안 된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기관 외국인 다 던지고 있습니다. 닥터K가 기준으로 삼는 말씀을 드린 게 뭐냐 아시죠? 외국인들 매수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그죠? 매수해라는 얘기 들어본 거 있습니까? 이날 이후로 손절 가볍게 2-3%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난 이후에 살아간 게 없어요. 개개별적으로 사고자 하는 종목들도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위주로 말씀드렸었고, 자, 시장 잠깐 반등 나오는 듯 해도 안정세 찾으려면 연속적으로 반등 여기 위에까지 올라오는 것을 좀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낙폭 심합니다. 자, 중국이 마이너스 돌아섰네요. 그죠? 아까 전만 해도 플러스였거든요. 이 돌아서고 있고요. 또
그 중요한 해외 선물. 자,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지금 다우존스가 선물이 -0.62,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이 -1.23, 오늘 또 처지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처지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좋은 모습들이 아니에요. 빠지기는 급하게 빠지고 반등은 찔끔. 그죠? 빠지긴 급하게 빠지고 반등 찔끔. 밑에 깨지면 밑으로 더 처지기 때문에. 자, 이러한 상황을 기관 외국인은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험 관리 차원에서라도 또 외국인들이 주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환율도 이제 전고점을 여기 인근에 강한 저항선 뛰어넘고 여기 전고점까지 터치하려고 지금 폼 잡고 있는데요. 만약에 반등이 아니라 강하게 환율 상승 놓으면 외국계 자금 이탈 더욱더 가속화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외국계 매도세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식시장 더 빠지고요. 개인들 신용미수 물량들 반대매매 넣어가면 이제 시장 폭락 한 번 더 넣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양양아, 몸 좀 괜찮냐? 양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프지 마라, 양아. 자, 농담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넣을 이유도 없습니다. 자, 사실은 개인적으로 주식 말고 저도 골치 아픈 문제가 있는데요. 찡그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직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여기 저항대에서 밀려버리고 다시 반등 시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자, 셀트리온은 뭐만 체크하면 된다? 여기 5일선인 24만원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그리고 처지게 되면 여기 지금 현재 오늘은 그렇습니다. 22만 5천원을 지키는지 여부, 그것이 깨지면 21만원대 지키는지 여부만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 5일선 돌파하게 되면 여기 위에 25만원까지 잘 갈 수 있느냐, 얼마나 강하게 가느냐, 그 추세의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만 집중하면 되지 다른 건 신경 쓸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다 약세고요. 바이오 약세입니다. HLB, 야, HLB가 참 강해요. 그죠? 닥터K가 여기 한 종목은 비교적 강합니다. 자, 와, 낙폭이 너무 심합니다. 야, 하이닉스 플러스로 드러냈어요. 야.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하던 거 멈추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업종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그냥 폭락을 두들맞고 있습니다. 자동차 이거 뭐 빠진 게 얼마입니까? 그죠? 들어 올려봤자 별로인 상황이고요. 나머진 다 폭탄 두들맞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점심인데도 40분 정도 들어오셨네요. 자, 좋아요는 몇 번이나 눌른가 한번 볼게요. 좋아요 17분 눌렀네요. 그죠? 자, 무료 방송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하면 닥터케이가 더 힘이 나겠죠. 핸드폰을 보고 계신다. 중간쯤에 보면 채팅 치 넣는 난 쪽에 보면 중간 쪽에 오른쪽에 보면 꽃표가 있거든요. 그거 꽃표 하시면 좋아요 누를 수 있습니다. 좋아요 누르는 난 가서 좋아요 누르고 그 옆에 실시간 채팅 다시 들어오면 됩니다. 손가락 세 번 딱 움직이면 돼요. 좋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닥터케이 힘을 풀어주셔야 돼요. SFA 플러스 여기 딱 넣어놨는데 추가 종목이라 넣어놨는데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이게 SK 모트리얼, SK 이노베이션하고 모양이 좀 비슷하거든요. 여기 그죠? 비슷하죠? 나중에 보시다 보면 이런 패턴이 다 얼추 비슷비슷한 걸 느낍니다. 그러면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관 외국인 제법 관심이 있거든요. SFA.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계속 지지부진하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바 마찬가지고요. 한미약품 바닥을 그냥 빡빡빡 깁니다. 그죠? 신라젠도 별로를 했습니다. 바이로메드도 하락 추세 완전 전환. 네이처셀은 잡주니까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메디퍼스트도 완전 역별로 다 진입.
젠액신도 마찬가지. 메디톡스는 최고 안 좋기로 여기 있는 것 중에 최고 안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살만한 종목 하나도 없어요. 사서 안 됩니다. 시장이 깨져서 박살이 나고 있는데 사면 안 돼요. 그냥 넘어가야 돼요. 야, 참. 지수가 외국계 매도 때리는 폭에 비해서 너무 흔들림이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700억 1억밖에 안 때렸는데 이렇게 많이 빠져야 되나? 그죠? 별로 그렇게 많이 팔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기가 상당히 힘들겠지만 여기 전일 고가를 뛰어넘으면서 불어서권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여기 계속 저항이거든요. 여기가 마찬가지로 여기가 계속 저항이에요. 뭐가 좋아서 올라갈 만한 상황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미국 선물도 마이너스고 하니까 계속해서 현금 보유 비중 100% 유지하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놀랬네. 잘못 봤네요. 그죠? 깜짝 놀랐어요. 같은 숫자가 좋아요 눌러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진이도 오고, 어서 오고. 할 이야기 없습니다. 솔직히. 할 이야기 없고, 여러분들, 시장 안 좋을 때는 쉬어가는 것이 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언제 타이밍으로 잡아라? 외국인이 매수세 전환되는 거, 그것을 타이밍으로 잡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빨리, 적어도 5일선 이상은 돌파하고 난 다음에, 반등을 이야기해도 해야 됩니다. 지금 잠깐 아래꼬리 달고 뭐 위로 잠깐 올라간 데서 성급하게 비중 많이 실고 하면, 손실나기 쉬운 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는 외국계 매수세에 집중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안 깨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오늘 저점권 안 깨는 게 중요해요. 여기 더 좋구론, 경상도 말이고, 더 좋기로는 233,000원대 여기 안 깨고 이렇게 위로 좀 치고 가야 양호한 모습입니다. 5일선 강하게 돌파해야 돼요. 자, 스팟이 형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자, SK 하이닉스 오늘 좀 강하게 반등합니다. 그죠? IT가, 삼성 SDI하고는 좀 빠르게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그죠? 자, 그래도 관망만 하셔라. 다시 한번 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장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많이 힘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럴 때수록 더 냉정해지셔야 됩니다. 평정심 찾으시고요. 시장을 좀 관망하시면서 다음 진입 시기를 잘 찾아내려면 공부가 필요합니다. 공부 좀 해보시고요. 시장 빠지는데 짜증나서 공부하기 싫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주말이니까 잠깐
쉬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공부 좀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딱딱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 안내 지금 나가고 있고요. 오후 9시 방송은 당분간 쉬고 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번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실시간 알림 꼭 들을 수 있도록 구독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닥터케이 방송할 때 여러분들께 알림 가면 방송 시청하기 좋으시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고 방송하고 있으니까 주위 지인들에게 좀 SNS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시고요. 좋아요 절반도 안 누르신데 그럼 힘 빠져 하기 싫거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슈퍼챗으로 닥터케이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자, 광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장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